안녕하세요. 코비스의 피터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주 있었던 넘어갈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뉴스 리플 소송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 시간으로 지난주 금요일 새벽에 리플 소송 결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뉴스 헤드라인은 뭐 리플이 이겼다라는 그런 식의 헤드라인이 나갔고 시장이 매우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죠. XRP 가격도 한 90%까지 올랐었고요.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나 크라켄과 같은 미국 소재 거래소들도 XRP 재상장을 서둘러서 발표를 했습니다. XRP 외에도 SEC가 증권이라고 주장했던 가상자산들 솔라나라든지 폴리곤이라든지 이러한 자산들도 같이 동반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상장사인 코인베이스의 주식도 한 30% 정도까지 이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번 뉴스가 사실 이 코비 유튜브 채널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뉴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인데요. 첫 번째는 리플 소송권이 코비 유튜브 채널 성장에 상당히 많은 부분 기여를 했기 때문이죠. 저희가 코비 유튜브 채널을 출시한 다음에 한 3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SEC가 리플을 상대로 기소를 했는데요. 그 기소에 대한 뉴스를 저희 채널에서 처음 다루면서 처음으로 저희 그 영상이 조회수가 만 명을 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기로 구독자분들이 급격히 이제 증가를 시작을 했었고요. 물론 지금은 리플 소송을 다루는 유튜브 채널이 많이 생겼지만은 당시에는 저희가 처음이라서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소송 결과가 저희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특히 연초에 SEC가 가상자산 증권성 관련해서 일으켰던 또 하나의 소송인 LBRI 소송권에서 LBRI의 유통시장에 관한 그 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로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따질 때는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을 별개로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줄곧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가상자산 자체에 대한 증권성을 따져봤을 때는 증권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그런 주장을 해왔었죠. 기존의 판례에 근거해서 그런 얘기를 했었던 건데 저희가 유튜브 영상에서는 LBRI의 영상에서 처음 그걸 언급했었고 2월에 발간된 STO 시리즈 2 이 리포트에서도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가상자산 증권성에 관한 논쟁이 자산 자체에 대한 평가라는 프레임이 너무나 강하게 씌워져 있다 보니까 이런 메시지가 효율적으로 전달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리플 소송에서도 법원의 판결이 SEC가 주장하는 소위 인바디먼트 theory, 인바디먼트 이론이라는 그 SEC가 주장하는 가상자산 자체가 발행시장에서 존재하는 투자계약 내용을 계승할 수 있다는 인바디먼트 티어리를 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명은 아니었기 때문에 또 이러한 이유에서도 메시지가 효율적으로 전달이 안 됐던 것 같은데 이번 판결을 통해서 기존의 법률을 따른다면 가상자산 자체가 증권이 아니라 발행시장에서 가상자산이 매각이 되고 자금 조달이 이루어지는 그 행위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투자 계약이 성립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진다는 이러한 주장이 대중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소송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뉴스 헤드라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리플이 이긴 거는 아니죠. 실제로 이제 판결 내용을 보면은 일부는 증권성을 인정을 하고 일부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이 내려야 될 판결은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리플랩스와 리플의 창업자인 크리스 랄슨과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XRP를 매각을 했는데 매각을 한 행위가 증권이냐 아니냐를 이제 법원이 판단을 해야 됐던 거죠. 이 질문을 답하기 위해서 XRP의 매각을 크게 네 개의 덩어리로 나눈 거죠. 이제 첫 번째 덩어리는 리플랩스가 기관 투자자들을 상대로 직접 매각을 한 부분이었던 거고요. 두 번째는 거래소를 통해서 조금씩 짜여진 프로그램에 의해서 매각을 한 문서에서는 프로그래매틱 세일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프로그래매틱 세일즈에 대한 부분이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XRP를 리플랩스의 직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기타 다른 협업자라든지한테 일종의 보상으로서 준 그런 XRP가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크리스 랄슨과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개인적으로 들고 있던 XRP를 매각을 한 이렇게 크게 네 개의 덩어리가 있었던 거고요. 이번 소송 담당이었던 미국 뉴욕 지방 법원 판사인 토레스 판사는 이 네 가지 XRP 매각 방식에 대해서 각기 다른 판결을 내린 겁니다. 일단 첫 번째 기관 투자자에 대한 매각은 투자 계약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고요. 두 번째인 그 프로그래매틱 세일즈에 대해서는 투자 계약이 성립이 안 된다. 세 번째에 대해서도 투자 계약이 성립이 안 된다. 마지막으로 두 창업자 개인의 매각에 대해서는 공판에 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판결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리플 측의 승소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거죠. 특히 판결 직후 SEC는 자기네들이 이겼다라는 식의 공지도 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판결 결과가 가상자산 업계에 긍정적인 뉴스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이 판결을 통해서 가상자산 증권성에 관련된 혼란을 상당 부분 많이 정리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XRP라는 같은 자산을 판매 방식에 따라서 하나는 투자계약이라고 보고 또 하나는 투자계약이 성립이 안 된다고 본다는 이런 판단을 함으로 인해서
가상자산의 증권성역을 얘기할 때 우리가 투자계약인지 아닌지라는 접근 방식을 취하는데, 투자계약이라는 개념 자체가 발행시장을 두고 평가를 하는 것이고 자산 자체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죠. 투자계약이라는 개념에 혼란이 생기는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SEC가 지난 2년간 투자계약이라는 개념을 지속적으로 자산 자체에 적용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이죠. SEC의 주장은 이런 거였습니다. 투자계약이라는 개념이 발행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어떤 식으로 행해졌냐에 따라서 성립이 되고 안 되고 인 거는 맞는데, 거기에서 사용된 자산 자체가 투자 발행시장의 투자계약 내용을 계승을 한다라는 주장을 했던 거죠. 이거를 제가 영상 초반에 언급했던 그 임바디먼트 시어리라고 하는데, 임바디먼트 시어리라는 이론은 계속 가상자산 자체가 투자계약이기 때문에 이것이 증권이다라는 주장을 해온 겁니다. 이 주장을 처음으로 제기를 했던 것이 그 유명한 윌리엄 힌먼의 이더리움 관련된 연설이었습니다. 그 날짜가 2018년 6월이었는데 그 이전까지는 SEC도 그렇게까지 가상자산 자체에 대해서 증권성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2018년 2월에 당시 SEC 의장이었던 제이 클레이튼 의장이 했던 발언을 보면은 Every ICO I have seen is a security. 내가 본 모든 ICO는 증권이었다. 이렇게 청문회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이라고 부른 대상이 가상자산 자체가 아니고 ICO라는 이니셜 코인 오프링의 약자인데, ICO라는 코인을 판매를 해서 자금 조달한 행위를 이제 증권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거죠. 그런데 그로부터 4개월 후인 2018년 6월에 윌리엄 힌만이 처음으로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이더라는 자산 자체가 증권이 아니다 라는 발언을 하였고, 이후 새롭게 SEC 의장으로 취임한 게리 겐슬러 의장은 대놓고 가상자산 자체가 투자 계약 증권이다 이러한 발언을 이제 하고 다닌 거죠. 이제 그러므로 인해서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는 더 이상 발행시장에 초점이 맞춰진 그런 논쟁이 아니고 가상자산 자체에 대한 논쟁이 되면서 SEC가 얘기하는 가상자산 자체가 증권이라는 임바디먼트 시어리가 가상자산의 증권성 논쟁에 초점이 되는 상황이 지난 2년간 펼쳐졌던 겁니다. 근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난주에 발간된 탈중앙화와 증권성의 연관성에 관한 리서치 리포트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었으니까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SEC의 주장을 이번 법원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SEC의 소위 임바디먼트 시어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 계약의 성립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지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 방식이 어떠한 정황에서 매각이 됐는지를 하나씩 따져봄으로 인해서 투자 계약 성립 여부는 자산 자체를 놓고 결정하는 게 아니고 매각 방식, 자금 조달 방식을 놓고 결정하라는 거를 보여줬다는 데서 굉장히 큰 의의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흥미로운 거는 토레스 판사가 2차 매각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판결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판결문을 보면은 여기저기서 2차 매각은 증권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차 매각에 대해서 판결을 하지 않겠다고 한 이유는 사실 SEC조차도 이번 소송에서 XRP의 유통시장에서의 거래, 2차 매각이 증권인지 아닌지 판결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리플랩스가 자금 조달을 한 매각 행위에 대해서만 증권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결을 해달라는 요청이었기 때문에 법원이 2차 매각에 대한 판결을 할 의무가 없다, 그래서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공식적인 2차 매각에 대한 판결은 없지만은 내용을 보면은 XRP 자체가 계약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은 리플랩스로부터 직접적으로 XRP를 샀기 때문에 하위 테스트의 조건 중에 하나인 expectation of profit이라든지 제3자의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성립이 되지만은 프로그래매틱 세일즈를 통해서 거래소에서 산 개인 투자자들은 나한테 XRP를 매도하는 사람이 리플랩스였는지 아니면은 뭐 또 다른 어떤 다른 제3자였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expectation of profit, 제3자의 노력에 의해서 수익률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없는 거래였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제3자의 노력에 의한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는 설명을 하고 있고, 2차 매각 유통시장에서 그러지 못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2차 매각에 대한 판결은 아니지만은 사실상 2차 매각이 행해지는 유통시장에서의 거래만 봤을 때 여기에 투자 계약이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많은 시장도 지금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XRP뿐만이 아니라 SEC가 증권이라고 주장을 한 알트코인들까지도 동반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난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이번 판결이 또 중요한 이유가 또 한 가지 있다면은 세 번째 매각인 리플랩스의 직원들이라든지 또는 기타 다른 협업사에 대한 보상으로 XRP를 준 행위가 이제 증권으로 볼 수 없다, 이 행위가 투자 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많은 그 가상자산 프로젝트들이 에어드라이브라는 형태로 자신들의 프로젝트에 기여한 사람들을 이제 보상을 해주고 있죠. 근데 이런 행위들도 어쩌면은 투자 계약 성립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일부 있었습니다. 왜냐면 어떤
어떤 노동의 대가 이것도 일종의 investment of money라고 볼 수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번 판결을 통해서 노동을 제공한 거는 investment of money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결을 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금 에어드랍을 하고 있는 많은 가상자산 프로젝트한테는 이번 판결도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시그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어떤 역사적인 판결이 났는데 그러면 향후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일단 소송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먼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판결이 나오면서 소위 말하는 레메디에 대한 발표는 없었습니다. 레메디라는 거는 법법행위가 일부 있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뭐 벌금이라든지 징계라든지 뭐 구제수단이라든지 뭐 이런 게 법원이 판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간을 두고 앞으로 발표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내용에 따라서 XRP의 방향이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물론 이번 판결이 XRP라는 자산에 대해서 증권이라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XRP 가격에는 긍정적인 뉴스이고 그래서 XRP 가격이 70% 정도 오른 거는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는 사실 이 레메디의 내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XRP 가격이 오르기 위해서는 리플랩스가 계속 사업을 영위해 나가는 게 중요한 거는 분명한 사실인데 이 레메디가 벌금이 굉장히 크게 나온다든지 이제 이렇게 될 경우에는 리플랩스의 그 사업 추진력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리플랩스의 재정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저는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이렇다 할 매출이 없다는 거는 업계에서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플랩스 입장에서는 XRP의 꾸준한 매각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이고 따라서 이번에 소송이 일어난 이후에도 리플랩스는 기관 투자자들한테 XRP를 쭉 매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번에 법원 판결에서 레메디의 일각으로 향후 XRP를 더 이상 매각하면 안 된다라는 식의 어떤 레메디가 나온다면은 리플랩스에게는 부정적인 그런 뉴스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그 레메디 내용이 미국 내에서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나온다면은 해외에서 할 수도 있는 거고 다른 방법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이 레메디의 내용에 따라서 리플랩스가 좀 대응 방식이 달라질 것 같고 그에 따라서 향후 XRP의 가격이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건 뭐 제 사견이긴 하지만은 리플랩스 입장에서는 이 기회에 이 리플레저라는 네트워크를 더 탈중화를 진행을 시켜서 리플랩스의 의존도가 높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저희가 번역한 메사리 리포트에 의하면은 XRP 레저라는 네트워크에 리플랩스와 상관없는 다른 사업체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사리 리포트의 내용이 맞다면은 지금처럼 리플랩스에만 의존하는 XRP 레저가 아니고 정말 이 커뮤니티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XRP 레저를 조금씩 만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XRP라는 자산 가격 상승에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전략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크리스 라슨 개인에 대한 공판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이 공판은 언제 시작될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히 1년 이상 갈 걸로 예상이 되고 굉장히 긴 어떤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SEC와 합의로 끝낼 그런 여지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소를 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 거죠. 특히 이번 판결에 대해서 그다지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분들은 꼭 이 항소 어차피 SEC가 항소가 할 거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사실 항소는 리플랩스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플랩스도 일부는 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항소를 리플랩스도 얼마든지 제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문제는 이 소송이 지금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크리스 랄슨의 공판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소송은 사실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일단 리플랩스의 매각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개인들의 매각이 있는 거고 이 소송의 대상이 여러 주체가 있기 때문에 이 소송 자체가 끝나려면은 아직 남아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크리스 랄슨과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공판이 이제 그러한 예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송이 아직 완전하게 끝나지 않은 파이널 자치먼트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이 일부 내린 서머리 자치먼트 이 약식 판결에 대해서만 항소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법원 뉴욕 지방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법원이 이 소송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의 판결만을 항소한다는 거를 전문용어로 interlocutory appeal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한국말로 하면 중간 항소 이렇게 또 번역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뉴욕 지방법원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승인이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제러미 호건 변호사님에 의하면은 중간 항소라는 거는 쉽게 잘 승인을 안 해준다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공판이 끝난 다음에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크리스 라슨 이 개인들의 공판이 끝난 다음에야 항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기가 2025년 이렇게까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2025년까지는 적어도 토레스 판사가 내린 판결이 계속 유효한다는 얘기인 거고 그 사이에 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SEC 의장이 바뀐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항소에 대한 우려는 생각만큼 그렇게 크지 않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항소 과정에서 토레스 판사의 판결이 번복된다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XRP 자체를 증권으로 인정하느냐 아니냐 이 부분이라는 걸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분이 이 소송권을 보면
나오면서 리플랩스가 이기면 XRP 떡상 이런 프레임이 갇혀 있는데, 사실 어느 쪽이 이기냐 지냐보다는 XRP 자체에 대해서 증권성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지금 업계에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업계 관점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물론 이 XRP 관점에서 보면은 리플 자체의 승소 여부가 중요할 수는 있지만은 업계 전체로 봤을 때는 XRP 자체를 증권으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거고, 만약에 항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어떤 논리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반드시 업계 전체로 봤을 때는 부정적인 뉴스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소송을 떠나서 이 업계 전체를 봤을 때 또 여러 가지 또 의미가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지금 SEC가 코인베이스나 바이낸스를 상대로 기소를 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미등록 증권거래소라는 주장인데요. 주장을 하고 있는 이유는 솔라나라든지 폴리곤이라든지 몇 가지 가상자산을 예를 들면서 이런 가상자산들이 증권이다라는 주장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가상자산 자체가 증권이 아니다라는 주장에 무게가 많이 실리는 판결을 토레스 판사가 한 건데, 그렇다면은 SEC 입장에서도 이 기소를 계속 끌고 나가야 될 정당성이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SEC와 코인베이스의 소송은 같은 뉴욕 지방 법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토레스 판사와 비슷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SEC가 이 코인베이스 소송권에 관해서는 협의로 마무리 지으려고 더욱더 열심히 노력을 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게리 겐슬러 의장의 향후의 거취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임팩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서 겐슬러 의장의 신용도가 많이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거는 분명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변화를 일으킬 요소는 충분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지금까지는 공화당이 겐슬러 의장을 많이 비판을 하는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어느 정도 실드를 쳐주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최근에는 서서히 민주당 내에서도 겐슬러 의장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뉴욕 의원인 리치 토레스라는 분이고요. 어쨌든 이러한 점을 고려해 봤을 때 보통 SEC 의장의 임기가 5년인데 그 이전에 그만둘 수도 있는 거죠. 사실 과거 SEC 의장의 평균 수명을 보면은 5년을 다 못 채우는 경우가 이제 많았다고 합니다. 평균 한 3년 정도였다고 하고, 그런 거를 고려해 봤을 때 게리 겐슬러 의장도 다른 자리를 생각하고 있을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더 높아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의회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가상자산의 증권을 따질 때, 가상자산의 증권을 따질 때 사용되는 이 하위 테스트, 투자 계약이 성립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사용되는 하위 테스트가 발행 시장에서 자금 조달 행위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주장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이제 전달이 이번 판결을 통해서 됐기 때문에 이걸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이제 주장을 하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인물이 톰 에머라는 의원이고요. 그래서 이분이 한 달 전쯤에 Securities Clarity Act라는 법안을 제출을 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증권성 여부를 따질 때 가치 교환 매개 수단이 되는 자산 자체는 이제 별개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를 명확하게 법규화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발의를 한 거죠.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번 판결로 의해서 그의 제안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가상자산 기본법을 더 빨리 추진을 해야 되는 동기부여가 됐다는 점이겠습니다. 이 기본법은 뭐 영어로는 Market Structure Bill 이렇게 많이 얘기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가상자산을 규제하기 위한 특화된, 가상자산에 특화된 법안을 얘기하는 거죠. 이번 토레스 판사의 판결에 의하면은 이 리테일 투자자들한테 매각하는 프로그래매틱 세일즈는 증권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그런 판결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리테일 투자자들은 증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부류가 되어버린 거죠. 그것이 이제 지금 현재 미국 증권법의 어떤 한계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증권법은 갭이 있는 거고, 이런 거를 메꾸기 위해서라도 가상자산에 특화된 어떤 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주장들이 상당히 잘 먹힐 것 같고요. 이미 미국 의회에는 10개 이상의 가상자산 기본법에 준하는 법안들이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안들이 어느 정도 좀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 물론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 힘겨루기가 있기 때문에 빨리 해결은 되지 않을 수는 있지만은 그런 어떤 컨센서스가 좀 더 형성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그런 판결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럼 끝으로 한국 가상자산 업계의 교훈은 무엇이냐라는 점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몇 가지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를 따지기 위한 많은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작동 방식이라든지 합의 알고리즘이라든지 뭐 이러한 차이점을 굉장히 깊게 파고들고 뭐 이런 연구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증권성 여부를 따지는 작업이 그런 가상자산 자체를 분석하기보다는 그냥 자금 조달 방식에 초점을 맞춰서 또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한국의 자본시장법과 미국의 증권법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접근할 수 있다, 뭐 이런 주장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한국의 자본시장법도 가만히 보면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증권이라는 거는 권리여야 되고, 권리라는 건 어떤 계약관계에 의해서 성립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와 채무자가 있는 거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가 명시적인 계약에 의해서 존재를 할 수도 있지만은 묵시적인 계약으로 존재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명시적인 계약인 게 주식이고 채권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명시적인 계약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양도가 가능하고 유통
유통시장이 형성될 수가 있는 반면에 묵시적인 계약관계는 묵시적이기 때문에 형태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양도하기 굉장히 어렵고 유통시장이 발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러한 어떤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은 가상자산 자체를 분석을 해서 이것이 증권이냐 아니냐라는 걸 논쟁하는 것은 굉장히 소모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발행시장에 비중을 해서 투자계약이 성립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지는 것이 오히려 어떤 가상자산 관련된 사건이나 거래가 발생을 했을 때 증권성 여부를 따지는 초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충분히 참고해야 될 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기본법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투자자 보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한 법이 있어야지 이 기술이 대중화될 수 있는 거고 자동차 기술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교통법이 생겼기 때문에 대중화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 어떤 가상자산 기본법이 분명히 필요한 거고 이런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낡은 자본시장법이라든지 증권법이라든지 가상자산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그러한 법에 억지로 가상자산을 끼워 맞추려는 시도보다는 가상자산의 속성을 잘 반영한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그거에 의해서 투자자 보호를 제공을 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접근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국회의원님들이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한 작업이긴 하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떠한 접근 방식이 대한민국이란 사회에 공익을 주는 접근 방식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는 지금처럼 기본법이 통과될지 안 될지 잘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는 미국보다는 이미 미카라는 가상자산 속성을 잘 반영한 기본법이 통과된 유럽연합을 벤치마킹 삼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접근 방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장시간에 걸쳐서 가상자산 업계에 획을 긋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던 리플 소송 결과를 다루는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이바이.